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님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하루, 사랑과 은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둥근 마음으로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둥글게 둥글게 고고싱. 예수의 꽃 심영주.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의 꽃이 되었네. 사랑과 섬김 속에 예수의 마음이 꽃피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니 예수의 사랑이 꽃피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니 예수의 꽃이 활짝 피어 사랑의 꽃향기가 온 세상에 퍼집니다. 오늘의 아침 묵상. 오늘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고 깊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월 24일 날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던 하늘의 별 꽃이 되다 이 글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성경 이사야도 안 읽어봤냐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성삼위일체도 부정하고 저보고 회개하라고 카카오 스토리에 댓글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친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예수님을 예표한 내용이 많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히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예수님을 규정짓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분명히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예수님이며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지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니 예수의 꽃이 활짝 피어 예수의 사랑과 꽃향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랑과 섬김을 실천합시다.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연주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